모델 하나뜸입니다. 오늘은 스틱 아이섀도우와 립 라이너를 이용해 립앤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볼 거예요. 결철, 지속력도 길고 오래가는 립앤아이 메이크업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번 시즌에 벨벳처럼 보송보송한 질감이 유행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투명하고 매끈한 광택보다는 포근해 보이는 매트한 감촉이 더 잘 어울려요. 입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리알처럼 반짝임을 강조하는 것보다 파우더리한 연출법이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립 라이너를 이용해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입술 메이크업에 도전해보려고요. 벨벳 질감을 입술에 적용하면 좀 텁텁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입술 표면을 도톰하게 하는 보습 성분을 듬뿍 담아서 겉은 보송, 속은 촉촉하거든요. 먼저 립 라이너를 바르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 입술 색을 점도해요.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으면 발색이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해져요. 그런 다음 립 라이너로 입술 안쪽부터 색을 채우는 거예요. 보통 립 라이너를 입술 외곽선을 잡아주는 용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립스틱을 능가할 정도로 발림성과 발색이 뛰어나요. 이렇게 안쪽부터 촘촘하게 바르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퍼뜨려요. 진한 색감으로 바르고 싶다면 입술 외곽까지 펜슬을 세워서 색을 채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 색 농도를 연하게 하고 싶다면 립 라이너를 입술 중간까지만 발라요. 그러고 난 뒤 손가락을 이용해 바깥쪽으로 색을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입술 주름도 덜 보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보송한 질감의 입술이 완성돼요. 그러나 세리매트한 질감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면 이 전보리 펜슬을 활용해볼게요. 크레용 모양의 립 펜슬은 촉촉한 질감이 특징이에요. 발색도 부담스럽지 않고 입술 위에 발라놓은 립 라이너 색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입술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건강한 광채를 만들죠. 어때요? 같은 컬러의 립 펜슬을 덧바르니 좀 더 생기있어 보이죠? 그동안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만 사용했었나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스틱 아이섀도우를 활용해 아이 메이크업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해요. 스틱 아이섀도우는 아이라이너 개념의 컬러 섀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용처럼 생긴 스틱 타입이 익숙하지 않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연필로 그림을 그리듯 눈가에 아주 쉽게 색을 입힐 수 있거든요. 오히려 브러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요. 스틱형이다 보니 라인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겠지만 오히려 눈두덩이에 색을 넓게 입히거나 진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수월해요. 그럼 지금부터 스틱 아이섀도우로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이 둥근 섀도우를 손등에 발라보면 포뮬러가 부드럽고 촉촉해요. 굳이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도 텍스처가 쉽게 퍼지기 때문에 손으로 쓱쓱 문지르거나 두드리면서 색을 믹스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피부톤을 깨끗하게 점도해주세요.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려요. 그런 다음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고 투명한 마무리를 위해 루즈 파우더를 덧바를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차례예요. 루즈톤의 아이섀도우를 눈두덩과 언더에 가볍게 펴발라주세요. 블랙 컬러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따라 라인을 그려요. 최대한 점막이 가까운 위치에 바짝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스틱 아이섀도우를 바를게요. 카키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펴발라요. 아이라인을 따라 한 번만 그려도 진하게 발색되죠?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에 비해 내용물이 묻어나지 않고 가루 날림이 없어서 깔끔한 눈매를 완성할 수 있어요. 물론 스틱 아이섀도우로 눈매를 또렷하게 강조하는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어요. 다만 섀도우를 눈가에 바르기 전에 베이스 작업이 필요해요. 아까 얼굴에 발랐던 루즈 파우더를 아이섀도우용 브러쉬에 소량 묻혀 눈가에 발라 유분기를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스틱 아이섀도우를 수직으로 세워 눈매를 따라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파우더로 아이홀을 쓸어주면 컬러가 코팅되어 절대 번지지 않아요. 어때요? 스틱 아이섀도우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쉽고 빠르게 연출할 수 있죠?